언니 그냥 언니도 하나 주세요. 내일까지 뽑혀드릴게 걱정 마세요. 미선 씨, 일단은 제가 딴 데서 조금 해볼 테니까 조금 싸게라도 드릴게 하나만 가져가 주세요. 그럼 최대한 싸게서라도 드릴게 단돈 50만 원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? 나 먼저 갔다. 나 먼저 갔다. 싸게라도. 아이고. 그러니까 가장 믿는 언니랑 같이 오신 거잖아요. 부탁드릴게요. 아, 화장실 갔다 올게요. 화장실이요. 부탁드릴게요. 아유. 아, 이러지 마라. 아니. 부탁 좀 드릴게요. 아니지, 정말. 세계를 꼭 팔아야 돼요? 예, 세계를 꼭 팔아야 되니까. 이런 일을 살면서 처음이라. 근데 언니가 워낙에 알뜰하시기도 하지만, 예. 이 상황이 진짜 뭐 좋은 물건을 골라가면서 사는 언니인데. 그럼, 쟤는 진짜 뭐 빵 사는 날 안 사요. 뭐 빵 사는 날은 그 외에 건 안 사. 돈 내고, 내가 하나 더 살게. 살다 보면 산 넘어 산이고. 언니 고마워요. 진짜 제가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. 언니 너무너무 고마워요. 같습니다. 상황 자체가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몰래카메라 사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은희야, 정말 미안하다. 너 뭐 아니에요. 아니, 어차피 저는 뭐 절약해서 사는 애를. 그러면서 제가 미선 씨한테 사라고 전혀 안 할게요. 이거 하나 선물 드릴게. 주위에 홍보만 좀 해주세요. 네. 세상은 제 자식이 있는 걸 몰래 똑같이 웃으셨어요. 이래봤자 안 돼서 어떻게 거칠어지는구나. 약관, 체크하자나 손해보신 분들을 위한 땡땡땡땡땡. 엑기스만 모아서 꼭 체크해야 될 부분들만 모아서 제공할 겁니다. 잠시만요. 경제놀자에서 확인하십시오. 수고하십니다. 지금 카드를 했다가요 취소를 했는데요. 여기 언니 매트가 있어요. 매트 한 개요? 이 매트 왔다.
정전이가 있긴 있는 거야? 있어. 저 이경자 씨가 좋아해요. 저 모델 에이전신데요. 저기 송은 씨 여분의 그 광고 건 때문에 전화 드렸다고 일단 제품부터 물어봤어요. 이게 대기업의 에어컨 광고인 거예요. 그래서 이영희 씨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건데 저한테 그래서 일단 그걸 무조건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싸값에 물었어요. 대충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이렇게 물었더니 어머 정말 그 가격이면 되시겠어요? 그러더라고요. 아, 예, 제품이 좋으니까요. 이렇게 쿨한 척 했더니 너 정말 싸구나. 어찌나 억울하던지 오늘 정말 요건 채찍이 쑥 풀리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쉽다. 자, 박민수 씨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요새 이런 방송이 안 겪인 거야 지금. 방송이라서 하기가 많다고 합니다. 네, 이상한 물건을 현혹해서 사지 마시고 한 분이라도 익혀서 부자 되십시오. 갑시다. 두 알레카메라 함께 파이팅! 파이팅!